상대방이 좋아하는 여성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부담감 없이 호감으로 느끼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. 직장에 좋아하는 여성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부담감 없이 호감으로 느끼게 다가갈 수 있는가?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부담감 없이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너무 막 남성분이 이 사람 나한테 자극 거는 것 같네?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직장 내에서는 연애하기가 더 왠지 힘들 것 같아요. 눈치도 보이고. 예, 네,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.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정말 여성들은 작은 포인트에 대해 감동을 받고 그런 게 있어서 뭐 되게 자연스럽게 저 지금 커피 사러 가려고 하는데 뭐 혹시 커피 드시고 싶으신 거 있냐? 되게 자연스럽게. 자연스럽게 이거 자연스럽지 않나? 자연스럽게. 아니, 자연스러울 뻔했는데 갑자기 막빵 터지실 준비를 하시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아, 그쵸. 아니, 뭐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업무가 굉장히 많아 보이면 아, 뭐뭐 수고하시라던가 정말 그말 한마디 이 사람이 나를 좀 챙겨주고 있네 이런 아니면은 뭐 집에 조심히 가라던가 이런 작은 멘트에서 여자들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 있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. 근데 그 되게 네.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집에 조심해서 가세요. 그런데 얼굴 시뻘개져 있고 이러면 그 좀, 아 그러면 안 네. 되죠. 되게 아니요 아니에요. 얼굴이 좀 빨개져도 그게 귀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아, 같아요. 그러네요. 네, 너무 능숙한 그쵸. 것보다도. 너무 막 작업 걷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그냥 안부를 자연스럽게 처음에 묻는 거죠. 너무 막 한꺼번에 다가가려는 게 아니라 정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거. 강성현 씨는 그러면은 이렇게 매일 좀 마주쳐야 되는 그런 그 입장에 있는 네. 사람과 좀 이렇게 연인 관계로 발전한 적도 있나요? 없네요. 왜냐면 저는 또제 회사가 모델이 또 저밖에 없고, 아. 그다음 저의 직업의 특성상 저희는 막 출근을 하고 이런 건 아니어서 그렇죠. 저는 그렇게 매번 만나는 장소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된 분은 없죠. 상황이 그게 안 되네요. 하긴 매번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. 네. 그래서 좀 저희 직업의 특성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. 아니,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1부가 또 거의 다, 끝나가네요. 네. 어디를 그렇게 아니 둘러보시는 거예요? 시계가 아, 시계, 있구나. 네. 근데 끝났다고 하기에는 한 1분 정도 남았구나. 미안합니다. 한 분만 제가 다, 제가 읽어드릴게요. 네. 8439번. 3년 만난 남자친구와 10월에 결혼해요. 그런데 얼마 전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대요. 무시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좋아요. 이럴 땐 어쩌죠?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죠. 이거를 저는 막 꽁하고서 막말안 하는 거가 막 쿨하다거나 이게 막 우리 사이에 안 좋지 않을까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. 이런 건 정말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, 남성분이. 그래서 여자친구분께서는 나는 이제 우리 결혼도 하는데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어라는 걸 얘기를 해야지 본인 스스로도 이 남성분한테 계속 이렇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없을 거고 저는 이런 거 대놓고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어! 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괜히 너무 좀 이렇게 꽁생원처럼 보일까봐 막 가만히 그쵸, 있기보다는 예. 이렇게 다 말하고 풀어야 된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네. 1분이 지났어요. 네,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납니다.